끝을 첫 부분이랑 살짝 걸치게끔 이렇게. 이러면 레가토가 적용이 되는 거고. 살짝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리시죠? 그리고 포르타토도 좀 비슷하긴 한데 좀더 화를 안 바꾸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. 그래서 다운보잉, 업보잉, 다운보잉, 업보우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죠. 콘솔디노가 뭐냐면 이제 야금기를 끼고 연주를 하는 건데, 야금기를 끼면 이런 식으로 뭔가 더 구름같이 붕떠 있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. 이걸 내릴수록 훨씬 좀 거센 소리가 나죠. 그래서 보통 가요 스트링에 이런 식으로 콘솔디노로 녹음을 하기도 해요. 트릴 소리가 들렸죠? CC 컨트롤 값으로 블렌딩을 해서 표현했어요. 마지막은 이제 센자 비브라토.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은 그냥 쭉 끊는 소리예요.